세트피스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골까지 만들 수 있겠죠. 올려줬습니다. 머리 맞췄는데 막아냈어요. 헤딩 슈팅까지 가져가봤지만 이것을 막아냈습니다. 정다희 골키퍼의 슈퍼세이브. 아, 정다희 골키퍼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. 정다희 골키퍼는 작년에 여왕기 대회에서부터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했었는데 왜 확실히 자신이 주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는 왼쪽에서 코너킥 찬스 김다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코너킥 김다혜의 코너킥 방금 전에도 좋은 코너킥이 있었는데요. 그대로 네 그대로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. 이 코너킥이 김다혜 선수인가요? 김다혜 선수의 코너킥이 한 번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. 자 다시 보시죠. 김다혜의 코너킥 그리고 손에 약간 스치면서 들어갔나요? 그렇게 대전 한빛고는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. 아, 이 코너슛은 장난 아니었습니다. 이 코너슛이 정확하게 반대편 골문 쪽으로 들어가면서 대전 한빛고가 스코어 1대0으로 앞서